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특별한 시골집이 한채 발견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예쁜 전원주택도 주변에 보면 여러 채 있어요.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해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쪽 시골길을 따라서 한번 오래된 시골집 한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우리가 보려는 이 집이 바로. 예, 이 집도 한 100년 된 시골집인데, 살면서 텐마루도 없애고, 뭐 이런 나무 창살로 된 나무도 다 없애고, 약간의 리모델링은 했어요. 이건 리모델링의 수준에 속하지도 않죠. 텐마루 없애고, 문짝 하나 샷이 달고 했으니까,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. 이런 식으로. 평수는 꽤 커요. 건축 면적이 한 50평 나올 것 같아요. 오, 문짝은. 양반 문짝인데 이런 식으로 샷이 여기가 이제 텐마루 짜리죠. 이런 식으로 텐마루를 없앤 집들이 은근히 많아 보면은. 예, 뭐논 풍경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예쁜데 이 집이 이런 콘크리 아니 뭐야 갑자기 생각해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놨어. 자기 집 이게 없으면은 저 풍경이 훤하게 잘 보이는데 뭐 시골에서 맨날 보는 풍경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조망권의 의미도 없고. 그냥 그렇죠. 그래도 이런 집한채 살려면은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3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해요. 예, 방금 아까 우리가 본 거냐고 바깥에 본 거. 이렇게 보니까 좀 특별하죠. 요게 이제 안채. 리모델링은 아주 저렴하게 한돈 1천만 원 들였다 보시면 돼요. 양철지목으로 돼 있네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